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기 안현 목사입니다. 홍해선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어요. 2014년 12월 14일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예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또 가정 파탄이 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불발이 됐거든요. 불발이 됐으면 사과를 해야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그런 모습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어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증언이나 선지자가 성취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증언, 성취함,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나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무너지리라고 니느웨 성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건 왜냐? 왕, 백성 전체가 철저히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명확히 성경이 나와요.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히 회개했느냐? 한국교회는 철저히 회개했느냐? 아니거든요. 부패 심각하거든요. WC, NCK, 배교 이거 끔찍스럽거든요. 철저히 회개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김켈리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우리 셀에 홍해선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집회 가면 홍해선한테 기도받는데 20만 원 줬대요. 외국에 못 간 사람은 시골로 가라고 해서 보험 해약하고 차 트렁크에 일회용품 죄다 실어놨더라고요. 사건이 끝나고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또 다른 예언자를 찾아서 거기 다니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병원 다녔어요. 정말 피해가 심각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좋겠는데 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고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2014년 12월 14일 날 전쟁 날 거다. 근데 불발됐단 말이에요. 이 불발이 된 다음에 홍해선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의도 없고요. 막말에 반말에 대체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만한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도 북한은 북은 전쟁을 시작했다는데 지금 하루가 지났니? 아님 김정일의 3주년 추모일 17일이 지났니? 왜 내가 생생했던 그대로 꽝감에서 전쟁이 시원하게 안 터지나? 하고 항의하는 모습들을 보니 이 나라는 과연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건지 아님 한국의 적들이 살고 있는 것인지 한국이 빨리 미사일과 폭탄을 맞아서 불타버리길 바라는 마치 괴물들의 공동체 같다. 나보고 전쟁 나지 않게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몇 시간 아니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전쟁의 모습이 표면에 안 나타난다고 발광들을 한다. 표현들이 끔찍스럽죠?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본인이 상상한 대로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교만 덩어리와 똑같다. 너희들이 땅굴을 찾아봤니? 아님 종북 타파하자고 종북 콘서트에 캔디 폭탄을 던져봤니? 땅굴 찾아 막아달라고 기도의 집회를 열어봤니? 아님 이 나라 전쟁 막아달라고 금식을 해봤니? 니네 좀 심하다. 양심 좀 있어라. 야! 기대해봐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너네가 그렇게 악의 혀로 주의 종한테 화를 쏘면 쏠수록 한국은 적화 통일된다. 주의 종은 자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기에게 악의 화를 쓰는 건 뭐냐? 야, 전쟁, 홍해선 조사 전쟁 난다고 예언해놓고 안 일어났잖아. 이거 따지는 사람들 향해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주의 종으로 주의 종에게 화를 쏘면 쏠수록 한국은 적화 통일된다. 이게 주의 종이 할 말 아니죠.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종북보다 김정은보다 더 마귀 같아. 아니? 물음표 3개, 느낌표 4개.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원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니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요 예언을 내놓고 예언이 불발된 것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말해가며 막말해가면서 저주를 쏟아붓습니까? 도대체 구약 어떤 선지자가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여전히 백성들 감싸 안고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선지자들을 볼 수 있지 이게 저주의 말을 막 내뱉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이런 거를 드러내면 교회가 이렇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불의가 또 이런저런 여론몰이가 일어나면은요 그게 한국교회에 더 큰 타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싹이 자라기 전에 잘라내야 더 많은 사람이 피해보지 않고 한국교회가 전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지 않을 수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런 거짓 예언에 대해서 제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수백 명의 구독자들이 구독 취소를 했어요. 뭐 전혀 상관은 없어요. 뭐 또 다른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또 구독을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거 말씀에서 벗어난 거 이건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 놓지 마세요. 저 환상 인정합니다. 저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예언의 은사 인정합니다. 통역 방언 통역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언이든 방언 통역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다 쳐내야 돼요. 가지 쳐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 다시 인용할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 그런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 유튜브 통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는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말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